치과위생사 제4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53번 문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영향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봤을 때 크레틴병, 바제도병, 바제도시병 같은 말입니다. 유치의 맹출지연, 영구치의 형성지연, 치아의 발생지연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2번 바제도병, 바제도시병이 저하로 나타나는 영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항진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태서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병이 있을까? 라고 보면 바제도시병 이외에 불안, 땀분비 증가, 발열,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체중 증가 이렇게가 갑상선 호르몬의 항진으로 인한 영향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보기에 있는 크레틴병, 유치의 맹출지연, 영구치의 형성지연, 치아의 발생지연 이 네 가지가 갑상선의 저하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두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